넉넉히 오늘 이 제작 보고회를 시작으로 그 문을 열었는데요. 본격적인 제작 보고회 앞서서 1차 예고편 먼저 보셨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나에게 사기친 놈이 나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 이 뒷이야기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자, 2024년 1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시민 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에게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원 재민이 구조 요청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통쾌한 예, 추적극입니다. 자,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배우분들이 함께하죠. 라미란, 공명, 양혜란, 박병은, 장윤주, 이문세, 안은진까지 정말 요즘에 글로벌 그 콘텐츠 트렌드 중심에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배우분들이 총출동한다는 점에서 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작품은 보이스피싱 범위 피해자에게 직접 구조 요청을 하면서 그 피해자가 한국과 칭다오를 오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만났던 예 범죄극과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결이 다른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 굉장히 많이 기대들 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팀 더키 여러분들 한번 무대로 모셔볼까요? 팀 더키 어셈블 무대 모시겠습니다. 중심에 있는 우리 매력적인 배우분들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신 박영주 감독님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어셈블 안녕하십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뒤쪽에 마이크가 있어요. 아, 이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니까 정말 벅차네요. 자, 우리 라미란 씨부터 오늘 이른 시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덕희에서 덕희 역을 맡은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명 씨 제대 후에 영화 제작 보고회는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지금 이런 제가 처음 오랜만이라 너무 떨리는데요. 시민 덕희에서 재민 역할을 맡은 공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메란 씨. 네, 시민 덕희의 절친으로 나오는 여메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원 씨. 네, 시민덕희에서 박형사 역을 맡은 박병원입니다. 갑자기 날씨 추워졌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윤주 씨. 네, 저는 시민덕희에서 숙자 역을 맡은 장윤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무생 씨.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덕희에서 보이스 총책 역할을 맡은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은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덕희에서 복림 언니의 동생 에림 역할을 맡은 안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영주 감독님. 아, 네, 안녕하세요. 시민덕희 영화 연출한 감독 박영주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